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여당발 공급, 세제, 금융, 완화.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분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요즘 뭐 부동산에 대한 이슈 너무너무 많죠.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종합적인 내용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예,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제 종부세, 보궐선거 이후에 좀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지금 내놓고는 있는데 이번에 그 여당에서 나온 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그 내용에 요즘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요. 앞으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이 보도자료. 예, 지난 뭐 5월 27일 날 나온 이 보도자료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결정 난 거 아닙니다. 예, 결정 난 거 아닌데.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예, 공급 많이 하겠다, 예, 금융 풀어주겠다, 예, 세제 완화해주겠다, 라는 내용이겠죠? 예, 근데 과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기존 대책, 이건 뭐 상기 신도시 이사 대책 등 뭐 총 205만 호 공급 계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뭐 근데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자, 이사 대책. 선도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신규 택지 공급 및 입법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뭐 서울 도심에서도 서울 도심도 그렇고 예전 택지 지구 뭐 과천이 뭐 이제 과천의 이제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뭐 태릉에 이제 뭐 골프장 부지라든가 이런 데 뭐 아직 뭐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도심 복합 개발 그다음에 뭐 지자체 부지 활용해서 뭐 누구나 집 시범적으로 뭐 시범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공공 택지를 활용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뭐 어디 리모델링을 하냐?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우리가 앞으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재생 사업이 활성화 될 거다. 왜? 더 이상 이제 3기 신도시도 끝이고 더 이상 이제 신도시로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신도시를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신도시는요. 예, 그러니까는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과 방법을 택할 거다. 여러분 제가 뭐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 나왔네요. 예, 분당 일산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그런데 뭐 이 리모델링도 지금 뭐 내력벽 철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 법들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그냥 요거 나왔네요. 뭐. 예. 자, 그다음에 뭐 그래도 기반 시설을 이전시키고 이런 데다가 이제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을 시키겠다. 예. 그래서 공급에 대한 대책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거네요. 그죠? 저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예, 저희 채널 내에 보시면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금융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예, 금융을 완화를 해주겠다. 어떻게 완화를 해주냐. LTV를 완화를 하겠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대출 규제 완화 무조건 될 거다. 왜? 무주택자들이나 청년층들에게는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갚는 내가 돈을 빌려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차주들조차도 높아진 집값에 대출은 지금 이제 LTV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명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거다. 제가 올 3월 달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나왔잖아요. 예, 자, 우대 요건을 한번 보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겠다. 기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9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좀 높이고요. 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기준도, 그전에는 우리가 투기가열지구, 서울은 투기가열지구죠? 예, 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된 거였냐면, 투기가열지구는 6억 같은 경우는 원래 LTV가 40%였잖아요. 근데 LTV 10%를 우대해 줬거든요. 10%를 이렇게. 그래서 LTV가 50%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이면 3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3억이. 예. 자, 그런데 LTV를 60%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 20%로 확대를 하면 3억 6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좀 늘어난 거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 금액 기준이 투기가열지구에 대한
금액 기준이 6억 원이었는데, 뭐 서울에 아파트 6억짜리 있습니까? 예. 또 어떤 분은 뭐 6억짜리 아파트가 왜 없냐, 강북에 많은데. 예, 강북을 안 가보셨나 봐요. 강북을. 강북에도 6억짜리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예. 뭐 방 1.5룸짜리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지 몰라도, 예, 강북에 6억짜리 아파트 이제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액 기준을 이제 9억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에 5억에서 8억으로 이제 상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DSR, 그러니까 9억 이하짜리 최대, 이, 또 이제 DSR 때문에, 그러니까 이 DSR이 뭐냐면 자기 소득 대비 이제 대출 비율이에요. 자기 소득 대비,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DSR 때문에 대출이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LTV 비율만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받더라도 최대 9억짜리 아파트 살 때도, 여기 지금 금액 기준이 9억이잖아요. 최대 4억까지입니다. 4억. 4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최대.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지금 9억짜리 살려면요. LTV 40%죠. 3억 6천이네요. 그죠? 자, 근데 9억짜리 지금 최대 4억까지 나오죠. 예. 많이 올려줬네요. 4천만 원. 예, 4천만 원 많이 올려줬습니다. 엄청나게 올려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 세제가 이제 금융 쪽을 많이 완화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죠? 예. 예, 집값은 지난 2월 달 대책 나오고 나서 이후보다 더 많이 뛰어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 채널 보시면은 제가 6월 이전에 금매물들 때문에 가격 조정 안 받는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차. 그죠? 자, 이런 내용은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임대사업자는 좀 나중에 좀 해보고요. 나중에 제일 끝에 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예, 재산세 지금 공시가 6억에서 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인하에서 적용하겠다. 그전에는 6억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세율 인하 구간을 9억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전에는 6억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재산세가 좀 완화를 시킬 거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 비과세 기준 현실화. 예, 맞는 말이죠.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9억이라는 게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죠.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도심의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들 다 33평형대가, 예,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가 대략 다 15억 이상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9억에서 지금 이거를 12억 원으로 지금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왜? 주택가가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가세하겠다.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가세하겠다. 특이한 이거, 정부는 아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 유예 제도.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죠.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을 이제 주는 제도고. 그 다음에 공정가액비율 90%. 원래 올해 이제 95%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건데 90%가 동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신설로 보완시키겠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종부세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종부세라는 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토지에 대해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그게 드물고요. 보통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금액 기준 이상이니까는 이제 비싼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비싼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부유세냐. 그죠? 이게 부유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산세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재산세로.
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지 지금 재산세인지,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더 또 일정 금액 이상이니까 더 매기면 재산세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더 매기면 또 부유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자, 20억짜리 만약에 부유세라고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게, 만약에 어떤 분이 공시가격 2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10억짜리 하나, 15억짜리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억짜리, 15억짜리 가지신 분이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죠. 그죠? 그럼 이게 과연 부유세인지. 그렇잖아요. 이제 똑같은 금액인데, 아니면은 어떤 분이 25억짜리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주택이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어도 이게 징벌적인 세금인지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죠?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종부세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위한 부유세로 과연 볼 수가, 저런 논리로 봤을 때는, 과연 부자들을 위한 그 부유세를 걷는 건지, 아니면 재산에 지금 걷는 건지, 이게 지금 기준이 지금 애매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기준이. 그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둘 중에 이제 그 양도소득세하고 지금 종부세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지금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들을 유지하거나 특이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뭐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관심들 많으실 텐데.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자, 건설임대는 현행,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주택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면서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매입임대일 겁니다. 임대사업자시면. 근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대요. 작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하겠대요. 자, 어떻게 정비를 하냐. 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폐지됐거든요. 예, 폐지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임대사업자가 살아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근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를 하는지.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거지,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존에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등록 못하게,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 지금 사실은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뭐 다세대 한두 채 들고, 아니면 두세 채 들고, 아니면은 예전에는요. 자, 우리가 2000년도 후반에 도시형 생활주택 막 지으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가구 갖고 계시는 분도 헐고,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은 주차장에 대한 것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막 그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홀목 도시형 생활주택 들고 있으면서,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 그러니까 이 구분 등기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다 다세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를 시킵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 예. 지금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벌써 작년에 신규 등록 사업을 폐지를 시켰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거는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작년에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잡혔습니까? 아파트 물건이 시장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가격은 더 폭등을 해버렸죠.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그죠?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고 임대차 3법과 마무리 가격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택 임대사업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왜? 공공에서 못해주는 거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 5%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세나 이런 것들 싸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임대를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파트 단지 가봐도 크게는 더블 이상 차이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임대사업자 물건, 하나는 그냥 물건. 그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내신 분들, 장기주택 임대, 장기로 내신 분들, 기존에, 아니면은 뭐 작년부터 10년 이상 내신 분들, 8년 이상, 10년 이상 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5%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임대가가 상당히 낮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은 그 사람들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싸게, 민간에서 내가 내 돈 들여서 싸게 주택 공급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임대시장에. 자, 그런데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신규 등록을 폐지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해요? 자,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면 6개월간만 중과배제 하겠다. 자, 6개월간만. 기존에는 7월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자동 등록 말소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그죠? 그러니까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면 만약에 또 다시 등록을 안 하면 종부세는 합산은 되지만 중과세는 기한의 정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6개월 만에 팔래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도시형 원룸주택 두고 계시는 분들, 이게 팔립니까? 시장에서? 잘 안 팔려요. 6개월 동안에 팔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사줘요? 신규 등록도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고, 이거 보면 똑같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폐지를 하면, 당연히, 시장에 매입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규로 공급도 안 되겠죠? 그렇죠? 신규로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또 임대가 폭등 아닙니까? 임대가 폭등. 또 임대사업자도 점점 없어지면 임대사업자도 5%를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임대가 폭등 아닙니까? 공급도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주택 가격을 올려놓은 게 아파트인데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민 지금 우리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이거는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생활비 때문에 월세 때문에 뭐 한 두세 채 정도 지금 임대로 해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세 채 해봤자 뭐 한 3-4억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월세 한 100만 원 나오는 거 생활비 벌충 하시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 시켜버리고. 중과시켜버리고, 그동안에 내가 5%를 지키면서 임대 싸게 공급해준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소급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좀, 저는 이거 제가 볼 때 너무 좀, 전 지금 이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어느 정도 좀 다시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고요. 예, 나왔던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에 금융을 완화하겠다. 아까 제가 이제 계산해드렸죠. 예, 계산해드린 것처럼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말씀드렸고, 양도세, 종부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거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항상 이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바로 저희가 채널 내에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